안녕하십니까? 수출입 회계 및 세무실무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이용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 유산스 이자의 회계 및 세무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유산스라는 의미는 보통 신용장에 의한 무역 결제에 있어서 어음의 지급 기한을 의미를 하고요. 수입자가 이제 일정 기간, 통상 뭐 30일, 60일, 90일, 그다음에 뭐 150일 이러한 일정 기간 후에 수출 대금을 이제 결제를 하는 단기성 연불 수입의 일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 유산스에는 뱅커스 유산스와 슈퍼스 유산스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 뱅커스 유산스란 기본적으로 은행이 수입자에게 신용 공여를 하는 것이고요. 이 슈퍼스 유산스는 은행이 아닌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신용 공여를 한다는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 뱅커스 유산스는 이제 이 수입자가 그 은행으로부터 수출 대금을 차입을 해서 수출자에게 대금 결제를 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이자 비용은 이제 수입자가 부담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수출자 입장에서는 일람 출금 방식과 동일한 효과로 수출 대금을 결제를 받게 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스 유산스는 이제 은행이 아닌 이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일정 기간에 이제 외상 거래를 허용을 해준 겁니다. 따라서 이 해당 외상 기간 동안 결과적으로 수입자는 유리해지고 수출자는 불리해진다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이 되는데요. 다만 그 계약상 이 수출 대금에 이자를 포함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자 비용은 이제 수입자의 부담이 되게 됩니다. 한편 이 수출자는 이제 슈퍼스 유산스의 경우 이 대금을 조기 회수를 하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이 환어음을 이제 내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할인료라는 금융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이 부담이 수출자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수출자와 수입자 입장에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출자 입장에서 보시면은 수출자가 뱅커스 유산스를 이용을 한다. 이 경우는 수출자 입장에서는 일람 출금 방식으로 수출 대금을 결제를 받는 효과가 있고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발생이 되지 않은 수출자에게 유리한 방식이 되고요. 슈퍼스 유산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수출자가 신용 공여를 해주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에서 대금의 조기 회수를 위해서 은행에다 내고를 하게 되면은 할인료가 발생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 할인료에 대해서 회계상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IFRS라고 하죠. 여기에서는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인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회계 원칙을 준용을 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세무조정 사항은 발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할인료는 이제 법인세법상 뭐 가지급금 등그 송금 불산입 대상 그 지급이자 그 규정에서 해당 지급이자에는 할인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입자 입장입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이 뱅커스 유산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수입자가 기본적으로 이자를 부담을 해야 되고요. 이에 대한 회계 처리가 이제 필요하겠고요. 세법에서는 이 뱅커스 유산스 이자에 대해서 원칙은 자산 또는 원가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자 비용 처리도 가능하도록 허용을 해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뭐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사항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급이자 송금 불상입 대상 이 지급 이자에는 이 뱅커스 유산스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입자 입장에서 슈퍼스 유산스를 사용을 하게 된다. 이 경우는 이제 원칙은 슈퍼스 유산스의 경우에 수입자는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수출 대금에 이자가 포함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자가 부담을 하는 경우, 이 경우는 뱅커스 유산스와 동일하게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 처리 부분을 살펴보시면은요. 수출자 입장에서 뭐 다른 그 회계 처리는 동일하고 이 슈퍼스 유산스의 경우에만 환어음을 내고를 했을 때 차변에 이자 비용 또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에 대한 회계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고요. 이 수입자 입장에서는 이 환어음을 인수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이 벤커스 유산세의 경우에는 이 외화 매입 채무가 외화 차익금으로 이렇게 대체되는 회계 처리가 필요하지만 슈퍼스 유산세는 이런 회계 처리가 없다는 점. 그다음에 그 벤커스 유산세의 경우에는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차변에 이자 비용, 대변에 뭐 예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슈퍼스 유산세는 기본적으로 그 분괴가 없지만 수출 대금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은 벤커스 유산세와 동일하게 회계 처리하시면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출입 회계 및 세무 실무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이용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